401쪽입니다. 401쪽 펴보시면은 제14장 무더기 돼 있죠. 그죠? 무더기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칸다를 무더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예. 왜 무더기로 옮기지? 예, 뭐 죄송합니다. 딴 걸 하십시오. 예.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통찰지란 무엇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제1장 제일 처음에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 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이 개정이 사막을 닦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13장까지는 개품과 정품을 설명했고,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해품, 즉, 통찰지를 설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삼매는 마음이란 제목 아래 표현되었으며, 이제까지 비구가 초월지라는 이익을 얻어서, 자, 우리 12장, 13장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더 깊은 삼매 수행을 갖추어 모든 측면에서 이를 잘 닦았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제 삼매 다음에는 통찰지. 우리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는 빤냐고요. 우리 중국에서 바로 우리 반야바라밀 할 때죠. 반야바라밀다 신경 할 때 그 반야를, 그죠? 우리는 한글로 통찰지로 옮깁니다. 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죠? 예, 통찰지로 옮기는 것이 제일 뭐 원어에 적당하지 않는가 해서 초기 불전 연구에서는 예,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반야입니다. 우리 불광사하고 똑같죠? 마반야바라밀. 그죠? 예. 바로 그것이 통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광사 오시는 분들이야말로, 야, 통찰지 마반야바라밀 어떻게 닦는가? 청경도는 이거 이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그죠? 14장부터 23장까지, 그죠? 10장에서, 그죠?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m 하면은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 통찰지는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갖고, 그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한번 보고 오늘 마칠 거는, 그죠? 자, 415쪽 한번 펴보십시오. 415쪽 제일 밑에 보면은 32분 위입니다. 통찰지의 토양과 뿌리와 몸통에 대한 구분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마반야바라밀을 닦으려면 마반야바라밀을 닦는 데는 토양. 토양은 흙이죠. 그죠? 땅. 그죠? 토양이 있고 뿌리가 있고 몸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토양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온처, 개근, 재연, 초기 불교 여섯 가지 교학의 주제가, 그죠? 주제를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우리 마반야바라밀의, 그죠? 토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반야바라밀의 뿌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뿌리는 우리 앞에 봤던 개품, 정품이잖아요. 개와 정을, 즉, 그죠? 우리 신라와 사마디를, 그죠? 우리 마반야바라밀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없으면 마반야바라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말라 죽을 뿌리입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을 뿌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개와 정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반야바라밀이라는 큰 나무의 몸통은 뭡니까? 바로 오청정입니다. 그죠? 오청정을, 오청정 아까 도표로 봤죠? 그죠? 자, 이겁니다. 자, 이거를 닦아서, 그러면 마반야바라밀의 꽃과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열반입니다. 쉽습니다. 열반. 자, 열반은 누가 체득합니까? 도와 과를 얻은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라는 성자들이 열반을 체득합니다. 됐죠? 그럼 꽃과 열매는 뭡니까? 예. 도와 과와 열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좀 마반야 바라밀이 큰 이제 나무입니다. 그죠? 멋진 나무인데 이 나무에는 이 나무가 그죠? 그 해탈 열반이라는 그냥 꽃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죠. 비옥한 토양이 없으면 마반야 바라밀이 웃기고 있네요. 바삭 말라 죽을 뿐입니다.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토양이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요번에 공부할 온처, 개근, 재연. 이것이 토양입니다. 자, 아무리 온처, 개근, 재연, 비옥한 토양이 있어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넘쳐 흘러도, 그죠? 코프가 없으면, 어릴 때, 어릴 때 전 되게 좀 재라졌던가 봐요. 그죠? 우리 동네가 나쁜 동네였나? 맨날 애들하고 이런 노래 부르고 뭐, 댕기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마반야 바라면은 쫙 말라 죽을 뿐입니다. 뿌리가 뭡니까? 개와 정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개행과 삼매가 없이는, 그죠? 아무리 좋은 토양이 있어도, 부처님의 교학이라는 좋은 토양이 있어도 해탈 열반이라는, 그죠? 그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해탈 열반이라는 과실은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다섯 가지 청정 있잖아요. 우리
마반냐 바라미를 몸통으로 비유되는 다섯 가지 청정을 통해서 해탈 여부하는 신념입니다. 멋진 비유죠, 그죠? 예, 부따고사 스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그죠? 우리 저 14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고요. 오늘 나눠드린 요 도표제, 그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꼭 필요합니다. 예? 그,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종무소 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 우리 도표 있거든요. 우리 청정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표입니다. 이렇게 꼭, 그, 이 도표는 꼭 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제 두서없는 이야기 예, 들으시느라고 늦은 밤인데, 그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